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메이크업 해볼까요? 오늘 신상템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화장을 하고 저녁에 에뛰드 뷰티즌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또 가야 되거든요. 강의 갈 때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오늘 같이 화장을 해보려고요. 요즘 은은하게 잘 쓰는 게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원래는 세럼처럼 써줘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팩처럼 써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쓱 올려줄게요. 스킨케어 신상템 중에서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약국템도 찾아보고 해외 시장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나가지고 생각보다 은은하게 잘 써주고 있고 앰플은 PDRN 100. 이거 세워서 써주면 새거든요. 약간 눕혀서 써주면 펌핑이 딸려오지 않아서 이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PDRN 제품들을 국내에 있는 유명한 애들 비교를 해봤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이제 PDRN에다가 다른 성분들을 합성 넣어가지고 약간 믹스한 성분들이 많았는데 단독 PDRN은 VT뿐이었다. 저는 또 이제 제조 쪽 일을 관련하신 분들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PDRN 성분이 진짜 고가의 성분이래요. 흔치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DRN이 진짜 비싼 성분이구나. 그리고 올해 PDRN이 엄청 뜰 거래요. PDRN 관련된 제품들, 화장품들 진짜 진짜 많이 보일 거예요. 올해는 뭐다? PDRN이다. 근데 PDRN이랑 또 레티놀도 많이 뜰 것 같아서 올해는 확실히 그런 고기능성, 스파 이런 쪽이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도 에스트라의 밀도 탄력 캡슐 크림으로 PDRN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PDRN 단독 성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거랑 제나벨이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제나벨보다는 저는 에스트라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신상입니다. 닥터지의 포어블러 없어. 이 신상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저랑 닥터지랑 만든 신상이에요. 모공 쪽을 케어해줄 수 있게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아, 이거 반반 비교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제가 닦아볼게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감이 그 선크림의 특유의 제형감이 아니라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기존 선크림에 조금 끈적이거나 유분감이 싫으셨던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감이 조금 뽀송뽀송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알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건성인 제가 썼을 때 요거에 세미매트를 섞으면 괜찮기는 해요. 글로우를 섞으면 완전 베스트야. 하지만 요거에 매트 파데를 섞는다? 그러면 건성 기준에는 조금 매트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세미매트 제형을 많이 써주고 글로우랑도 궁합이 잘 맞기는 해요. 이렇게 해주면 반반. 조금 뽀얘진 거 보이죠? 이번 신상은 비아입니다. 비아의 글로우 쿠션 라이트인데 저는 미리 컬러를 좀 봤거든요. 제가 썼을 때 21호 기준 썼을 때도 조금은 어두웠어요. 그래서 한 톤이나 반톤 정도 업해서 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그냥 21호로 써볼게요. 전 영상 찍기 전에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미리 써봤거든요. 모공 요철도 잘 가려주고 생각보다 착붙으로 올라간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공 요철은 다 메꿔주는 편이다. 스파츌라 컨실러 진짜 얇게 올라가고 생각보다 묽은 느낌이거든요. 피부에 얇게 한 겹 올리듯이 커버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합격일 것 같고 저는 지금 트러블이 많이 나서인지 이게 입모드를 해서 멍이 들어서인지 커버 자체는 지금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컨실러의 커버력은 쏘쏘. 커버를 잘 해주기는 하는데 약간 보랏빛, 붉은빛에 대한 커버는 조금 낮은 느낌이기는 해요. 커버력 진짜 좋은 컨실러요? 이거요. 3CE의 스킨핏 커버 리퀴드 컨실러. 제가 써봤던 컨실러 중에서는 커버력이 압도적이야. 제가 예전에 써봤던 약간 분장 제품 쓰는 느낌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삐아 컨실러로 만족을 못해서 위에다가 한 번 더 얹어볼게요. 자, 반대쪽도 커버 가봅시다. 나 눈이... 나 이상한데? 파우더는 마음에 드는 파우더가 없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써줄게요.
들어오는 아나스타샤의 애쉬 브라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짜잔! 에뛰드 신상입니다. 최애의 아이. 이거 요즘 제 최애예요. 이걸 노렸나봐 브랜드에서 써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완전 송에랭 취향. 웜톤이라면 거의 그냥 평생 소장해야 되는, 약간 꼭 겟했으면 좋겠는, 너무나도 컬러를 잘 뽑았어. 두 가지 컬러를 살짝 믹스해볼게요. 그렇지 못한 진심과 조용조용이거든요. 지금 눈두덩이도 엄청 부어 보이고 애교살도 실종돼서 볼륨감을 채워줄까봐요. 알죠 여러분? 눈은 볼륨감이 생명이야. 지금 파데까지 발라놔서 눈에 볼륨감이 제로잖아요. 핵심은 눈에 이 볼륨감을 얼마나 예쁘게 주느냐. 약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약간 입체적으로 되어야지 눈이 예뻐 보이거든요. 오늘 그 구각구각을 하나씩 다 쪼개보려고요. 이제 한 두 톤 정도 차이가 나는 음영 컬러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어디다 써주냐? 이 쌍꺼풀 안쪽에다가. 요즘 또 색조 트렌드가 언더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라 저도 같이 넣어보고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는 얘를 써줄게요. 투쿨포스쿨의 스머징 라이너 퍼지거든요. 언더 트임 띄워줄 때 괜찮아요. 뒤쪽에 브러쉬가 있어서 스머징하기도 괜찮거든요. 뒤 언더 삼각 좀 먼저 그림자 채워주고, 이것도 투쿨포스쿨인데 얘는 아이시라는 컬러거든요. 애교살을 밝혀줄 때 쓰는 아이보리 컬러라서 웃은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동공 가운데 살짝 지나서까지만, 약간은 베이지 컬러가 살짝 섞여 있거든요. 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고요. 지금 쓰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722예요. 음영까지만 잡아주고, 지금은 데이지크의 3번 브라운. 지금 쓰는 데이지크는 신상은 아닌데 제가 꾸준히 구매해서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거든요. 스머징하고 난 다음에 픽싱력도 괜찮아서 저처럼 쌍꺼풀이 얇으신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이 좀 생겼죠? 볼륨감이 살짝살짝 살았죠? 여러분, 저는 특히나 이제 속눈썹 붙일 일이 많거든요. 이제 뭐 촬영도 하기도 하고 미팅 갈 일도 있고, 오늘처럼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속눈썹을 꼭 붙이는데 몰랑이 분들도 붙이는지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냥 직장을 다니면 사실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거 속눈썹 하나하나 언제 이거 잘라가지고 붙이고 있어. 내가 출근하기도 바쁘지. 차라리 내가 10분이라도 더 자지. 그쵸, 여러분?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해요. 몰랑이 분들은 실제로 속눈썹을 붙이는지, 붙인다면 언제 붙이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마스카라는 이 메이블린 신상인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블랙이 아니라 다크 브라운 느낌으로 출시를 해줬어요. 솔이 조금 특이하긴 하거든요. 기존의 마스카라의 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 네오젠 마스카라랑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탁 붙는 느낌도 아니고, 속눈썹을 붙인 상태에서 쓰기에는 썩 적합한 마스카라는 아닌 것 같아요. 블러셔는 신상 릴리바이레드 블러체크 복숭 블러. 생각보다 발색이 거의 없긴 하네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발색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베이스용으로 깔아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입술은 신상을 써보려고 피의 마이 먼저 써주고요. 원래는 손으로 바르는데 저는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밀리 브러쉬로 얇게 외곽만 처리를 해주려고요. 안쪽에는 제가 예전에 정말 정말 잘 썼던 건데 릴리바이레드의 수줍은 복숭아 인척이에요. 예전에 얘를 몇 통씩 비울 정도로 진짜 좋아했어서 구매를 했어요. 팁이 있는데 저는 이 마이 컬러를 오히려 섀도우로 살짝씩 포인트 주거나 블러셔로 포인트 줬을 때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다 하고 포인트용으로만 써줄게요. 지금 쓰는 거는 코듀로이의 드로잉 쉐딩 팔레트. 집에 굴러다니길래 써봤는데 톤도 괜찮고 가루날림은 살짝 있지만 제가 굳이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애교살 마지막 그림자 넣어주는 용으로도 써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은 좀 사뭇 다르죠?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소내추럴의 메이크업 세팅 픽서.